하나님의 사람 룻은요, 어디서 이거 주워왔어? 시어머니 나오미가 장소를 물었는데 룻은 나는 보아스와 함께 일하고 왔습니다.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누구인지 하나하나 이야기 시작하는데 보십시오. 지금 함께 예배하고 그 지금 함께 일을 하고 돌아온 보아스. 이 보아스를 나오미에게 소개할 때 룻이 어떤 마음으로 소개했을까? 막 소개하는데 아우 어머니 오늘 제가 보아스라는 사람 만났는데요. 그 인간은 나쁜 인간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부자인데 새침댁인지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막 짜증내면서 보아스를 소개했을까요? 아니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식량 문제 해결해줬죠. 식수 문제 해결해줬죠. 점심 해결해줬죠. 그리고 신기하게 자기 앞에 막 보리삭이 떨어져 있어서 남들은 요거밖에 못 주었는데 룻은 이만큼 주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에게 보아스를 소개할 때 막 행복하고 즐거운 기쁜 얼굴 가운데 막 칭찬하면서 자기가 꼭 소개하고 싶은 그 사람처럼. 거룩한 부자 보아스의 여덟 번째 특징이 여기에 있어요. 보아스는 칭찬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부자가 참 많아요. 이런 부자다 있고 저런 부자가 있고, 근데 거룩한 부자는 어떤 부자냐면 누군가에게 칭찬하고 싶은 사람, 소개하고 싶은 사람,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보아스는 생각만 해도 희망과 기대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 생각하니까 뭔가 찾아가고 싶고 꿈이 생기고 기대고 싶고 이런 사람.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의 룻의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를 한번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다, 원하노라. 왜 그런가? 보아스는 죽은 자에게나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이니까 계속 축복해 줬으면 좋겠다, 축복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20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표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고엘 제도가 있었어요. 고엘은요 히브리어로 구속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힘들고 어려워요. 고난과 환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그 고난과 환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을 고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보면 예수님 역시 고엘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죄와 환란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 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정신이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그게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는데 그에게 등불이 되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길잡이가 되어주고 도움이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 있잖아요. 기대고 싶은 사람. 이게 거룩한 부자 보아스의 아홉 번째 특징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기대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